1982년 7월 25일 어린아이 4명, 장년 9명, 총 13명의 성도로 개척하여 같은 해 10월 10일에 등록교인 100명이 넘는 성도로 창립 예배를 드린 만민주한교회가 오늘 창립 42주년을 맞았습니다. 특별히 42주년을 맞는 올 한 해는 우리에게 있어 새로운 시작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속에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를 통해 성도님들의 믿음의 성장과 더욱 뜨거운 신앙생활의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본문 시편 136편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능하신 기사와 놀라우신 위엄,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고백이지요. 10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되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시켜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21절부터 23절까지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24절에서는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의 지나온 여정에서 올리는 감사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먼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크고 놀라운 권능과 기사로 우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시며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심과 같이 이 제단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장하시어 성도들을 치료와 응답 속에 지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하는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큰 왕들을 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오해와 핍박 속에도 굳건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전 세계 만민의 성도들이 더욱 뜨겁게 하나 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과 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하신 대로 우리가 이 제단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 중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회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갖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민의 여정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며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오기 위해 더욱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시편 136편의 감사의 내용과 같이 만민과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몇 가지 간증을 통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주명 집사님은 2023년 초 오른쪽 어깨 힘줄이 끊어져 고통 중에 병원을 방문하셨고 병원 수술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단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무수히 보았기에 수술을 받기 전 제게 기도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은 후 통증이 사라지고 올라가지 않던 오른쪽 어깨, 팔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받은 확증을 가지셨죠. 자, 그런데 이분은 수년간 집안일, 자녀들을 돕고자 집안일을 이렇게 도우셨대요. 가족들은 만류를 하셨는데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쪼그려 앉아서 손빨래를 하다 보니까 결국 척추와 다리에 이상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작년 8월 계단을 오르다가 다리에 힘이 빠져서 병원에 진단을 받았더니 MRI 촬영 결과 척추 왼쪽
2번, 3번이 심하게 파열되어 있고 신경과 세포가 죽었으며 근육과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빨리 수술해야 하는데 1차 수술뿐만 아니라 2차, 3차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결과를 들으셨지요. 하지만 서주명 집사님은 파열된 오른쪽 어깨 힘줄을 단 한 번의 기도로 깨끗이 치료받은 체험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치료받고자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으나 진리로 변화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2023년 9월 3일 작년 9월에 지팡이를 짚고 제게 기도받으러 오셨습니다. 집사님은 기도받을 때 마음에 평안이 임하였고 온몸에 힘이 펄펄 났으며 그동안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던 척추와 전신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가늘게 말라가고 있던 왼쪽 다리에 온기가 느껴지고 살이 조금씩 붙는 걸 확인하였고 그런데 집사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여 기도하였고 또 단일 철야시마다 환자 기도를 믿음으로 받으면서 특히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다리에 근육이 더 생기고 굵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7, 8개월 후에는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와 똑같아져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사교구 86세 김교순 권사님은 변실금과 난청 치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김교순 권사님은 4년 전부터 변실금으로 인해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 합니다. 변실금이란 항문 과력근 근육 약화로 배변을 자기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이지요. 이러한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고 사람을 만나거나 외출하는 것도 자제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하루에도 몇 번씩 속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병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는 수술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며 약을 지어주어 한 달간 먹어보았지만 차도도 전혀 없었고 증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이후에도 7, 8군데 병원을 드나들며 한약, 양약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지만 차도는 없고 밤에도 수시로 화장실을 가야 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지요. 급기야 기저귀를 착용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니 자녀들 보기도 민망하고 마음 놓고 외출도 제대로 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딸 조은영 전도사님에게 말하였고 2023 만민학예 수련회에 참석해서 꼭 치료받자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수련회 첫날 교육 및 은사집회 시 수련회 장소에 들어섰는데 웬일입니까? 그때부터 아랫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그 통증을 느꼈지만 자리에 앉아서 꾹 참고 교육 말씀을 들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전체 환자 기도를 받을 때 온몸에 뜨거운 불이 임하였는데 그 뒤 변실금 횟수가 차츰 줄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점점 줄더니 작년 10월부터는 변실금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잘 들리지 않았던 귀를 올해 수련회 시 치료받으셨는데요. 3, 4년 전부터 양쪽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불편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우두커니 바라만 보고 있을 때도 있었죠. 더욱이 거실에 있는 TV 소리 음량을 크게 높여야만 들을 수 있으니 다른 자녀들에게 좀 불편한 일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올해 5월경 가족의 권유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난청으로 인해 보청기를 착용해야 한다 했습니다. 권사님은 보청기를 착용하기보다는 근본 수련회 시 올해도 이제 난청을 치료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3일 금식을 3차례나 하시고 작정 난일 절야에 참석을 하시면서 매일같이 아버지 하나님 제 귀를 뻥 뚫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다고 하지요. 드디어 사모하던 수련회 당일인 7월 29일 교회차를 타고 수련회 장소로 가던 중 잘 안 들리던 왼쪽 귀에서 갑자기 뚝 하는 소리가 무슨 나뭇가지가 꺾이는 이런 소리가 크게 들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탑승한 차에 타고 가셨지요.
그리고 같은 방을 사용하는 성도 중에 몸이 불편한 분이 있어서 그분을 또 안내해드리면서 봉사도 하시면서 이렇게 수련회에 참석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교육과 은사집회 시 말씀과 권능의 기도, 캠프파이어를 통해 수련의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받고 7월 31일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같은 음량으로 TV를 이제 켰는데 소리가 너무나 커서 깜짝 놀라시고 그리고 소리 볼륨을 정상적으로 줄이게 되신 겁니다. 그제서야 아 내가 난청이 치료받았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니 아 교회차를 타고 수련회를 갈 때 그때 뭔가 똑 하고 나무 꺾이는 소리가 들렸던 그때 야 아버지가 치료해 주신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27일 금요철야시 치유집회 은사집회에도 많은 분들이 치료받아 간증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인도 델리 만민교회 성도들의 간증이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2024년 연초에 등록하신 분들인데 중한병들을 치료받아서 간증을 보내오셔서 우리의 기쁨이 더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분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세 리시 쿠마 성도 벌레 물린 후 심각한 다리 감염으로 인한 다리 절단 위기에서 치료받은 간증입니다. 이 성도님은 올해 5월 벌레에 물린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튿날부터 가려워서 긁었는데 오른쪽 다리에 통증이 생겼고 감염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고 주사도 맞았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급기야 의사는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다리를 절단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인 성도님은 동생의 전도를 받고 7월부터 GCN TV로 인도에서 TV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몇 년 되신 성도가 아니라 올해 7월부터 또한 십자가에도 힌디 책자를 읽으며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며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8월 중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염 부위가 점점 아물며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9월에는 오른쪽 다리의 감염이 완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전지전능하시며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체험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성경적으로만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고 있으니 우리는 어떤 역경도 이겨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만민의 달려가는 길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해 쉬지 않고 더욱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세상에 힘차게 전합시다. 그리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 또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만나는 그날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